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전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은 체결됐지만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을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는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때문에 집주인분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 상생 임대인이 되려면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직전 임대차 계약에 대한 주의해야 할 기재부의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에 올라온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의 질문을 보니까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차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에 임대차 보증금의 잔금 지급 및 임대차 목적물 인도 전에 당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신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는지 물어본 거고요. 두 번째 사례의 질문을 보니까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에 임대 기간이 개시가 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는지 이걸 물어본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사례 모두가 다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생 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게 왜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글로만 보면 알 수 없는 실제 사실관계는 어떤 것인지 설명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직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인 상생 임대차 계약도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생 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그 기간 안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요.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 임대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의 집주인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집주인은 같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요건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직전 임대차와 상생 임대차를 맞출 때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새롭게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게 조금 어려운 과정이 따르는 거죠. 이게 왜냐면 실제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이제 여기에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1항 1호를 보시면 직전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1호를 보시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에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임차인과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단서 때문에 앞선 두 가지 사례 있잖아요. 주택을 취득할 때 그 두 가지 사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례를 그림으로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인데요. 2020년 9월 29일 날 A주택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갑은 전 집주인이고요. 을은 새롭게 집주인이 될 매수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2020년 10월 달에 전 집주인인 갑이 새로운 임차인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임대 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2년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임대차 계약 보증금의 잔금 지급일에 그러면 12월 1일이 되겠죠.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명의를 갑에서 을로 고쳐서 작성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쳐야 나중에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직전 임대차 계약의 집주인과 상생임대차 계약의 집주인이 같아지니까 이걸 고치지 않는다면 직전 임대차와 상생임대차 집주인이 달라서 상생임대인이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갑에서 을로 고치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금의 잔금 지급일 12월 1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또 마침 이 A주택 매매 계약에 대한 잔금 지급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에 A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를 특약상에 나온 대로 갑에서 을로 바꾸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병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날짜에 전입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매수인인 을은 그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임대차 계약이 그러니까 갑에서 을로 임대인을 변경한 이 임대차 계약이 과연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거냐?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선 그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그 단서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집주인, 매수인이 이 주택을 취득할 때 그리고 임차인이 입주할 때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를 본인 걸로 바꿨지만 중요한 건 그 임대차 계약은 이미 그 전에 전 집주인인 갑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아무리 임대인 명의를 바꾼다 하더라도. 자, 이거는 여러분이 아주 많이 물어보시는 전세 끼고 구입했을 때 뭐 월세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끼고 주택을 구입했을 때 내가 주택을 취득하자마자 임차인과 합의하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를 본인 명의,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꾸면 이거 직전 임대차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 마찬가지로 전 집주인, 그러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서 직전 임대차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생 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사례의 사실관계를 보니까 이 경우는 2020년 6월 달에 역시나 A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이 A주택에서 전 소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7월 달에 주택 매수인 이 집을 사려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그 매수인이 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취득 전이니까 그 매매 계약에 대한 잔금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렇게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작성하죠. 다만 이제 임대 개시, 임차인 입주 일자를 A주택을 취득한 날짜, 이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그 주택 취득 일자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해서 임대 개시가 되는 걸로 아마 특약사항에 적었겠죠. 그리고 나서 2020년 9월 18일 날 매수인은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10일 후인 2020년 9월 28일 날 임대가 개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임차인은 이 A주택을 매수인이 취득한 다음에 임대 개시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임대 기간은 2020년 9월 28일부터 2022년 9월 27일까지 역시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9월 달에 이 임대차 계약이 갱신돼서 역시나 갱신될 때 계약 기간은 2년이고요. 그렇게 2년 지나고 나면 그러면 2022년 9월 달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때는 이게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된다면 2022년 9월 이후에 이 주택을 양도할 때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는 거냐. 즉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작성한 임대차 계약, 이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는 거냐. 역시 이때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그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이게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되는데, 지금 순서를 보시면 물론 이 주택을 사려고 하는 매수인이 이미 임대차 계약을 먼저 작성했지만 중요한 건 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아직 매수인이 집주인이 되기 전이에요. 주택을 취득하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대차 계약이 아니다라는 거죠. 때문에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아서 상생 임대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만약 임대차 계약을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주택 취득 일자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때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차 계약으로서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만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된다라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직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기재부의 해석을 알아봤는데요. 상생 임대인이 되면 분명 혜택은 큽니다. 하지만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요건, 특히 직전 임대차 계약은 요건이 조금 까다로운 게 있죠. 때문에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